해결 모대 뭐 뭐 뭐 뭐 있어 그거 어? 그거야 뭐 그거 뭘 자 유쾌한 만남의 유일한 품격 교양이 좔좔 흘러넘치는 전문가 직강 코너 유쾌한 대결 모대 뭐 아 오늘 말이죠 참 그 어마어마한 대결인데 네. 예, 고수 대 고수입니다. 고수 대 고수. 예, 네. 개그 고수 대 고수. 너무 위험한 대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기대 많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4987 주인님께서는 아 기대만발 진짜 레전드들의 이게 환상조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문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어떻게? 네 우리 전유성 씨 집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전유성 씨 할아버님이 청도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창립할 때부터 아주 거기서 아주 권위 있는 환자로 계시고 당뇨지 당뇨. 권위는 환자로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아, 이제 또 네. 삼촌은 지금 또 법조계에 계세요. 피고로다. 아, 재판 받으셨나? 집안이 굉장히. 언제적건 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고 다 웃기겠냐고 가끔 뭐 헛방 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얘가 원래 그렇죠. 우리 전유성 선생님은 네. 이제 상당히 젊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까? 네, 비결은 매일 청도에서... 마시는 겁니다. 아, 매일 마셔. 매일 네. 꾸준히 마셔. 그때 눈 수술했어요, 눈 수술. 좀 땡겨가지고. 좀 땡겼습니다. 좀 땡기셨네. 평평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기 심연래 씨는 땡긴 데 없어요? 아, 난 눈쌍꺼풀 했는데 괜히 사람들 잘 보더라고. 이게 야매로 해가지고 돈 안 받고. 네. 아, 누가 해준다 그래가지고. 네. 네. 연습했나 보지 뭐 연습.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이지. 네. 연습 한 번. 그 의사가 4만 명 했는데 네. 성공한 게 14명이에요. 예, 아, 성공하게 14명이에요. 예, 예, 예. 네네. 확률이 상당히 낮은 의사 선생님이시죠. 내 바람이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쌍꺼풀도 안 돼. 또 얼마 전에 방귀 껴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 그래요. 내 코를. 아, 네. 코를 수술하고요? 네, 그래. 뭐 그런 적도 있고. 네. 아, 나 또 얼마 전에 바이오 그 신약 개발한다고 또 투자했다가 그나마 또 망해가지고. 그 간암에 지켜온 연고를 누가 개발했다 그래갖고 내가 투자했는데 네. 망했잖아요. 그 연고는 간에다 직접 발라야 돼. 하루에 세 번씩. 환자가 못 견뎌하더라고. 처음에 김미아 봤을 때, 야, 옛날에 형 그 영화, 옛날 클래식 영화, 그 로마의 휠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하고 어쩜 이렇게 안 닮았어. 누나가 하나 들어오는데. 네. 그때 내 CF 하나 들어왔었거든. 네. 그때 뭐, 김미아 내가 그때 모델 시키려고 했잖아. 농약 하나 들어왔는데. 뿌리면 죽어요. 마셔도 죽어요. 내가 벼멸구 하려고 그랬었어. 멸구.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네. 터가지고 옛날 얘기나 좀 하면서 아마 그 들으시는 분들 재밌으실 거예요. 네. 찍기로 했어요. 야, 심형래 씨 엄청 찍었죠. 내가 심형래 씨랑 같이. 근데 네. 사실은 이마룡 씨한테 들어왔던 건데 이마룡 씨는 비싸게 불러서 제가 사실 대타로 갔어요. 네. 그때 제가 그 2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살 때인데 3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갔는데 혹시 이마룡한테 갔던 건 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미는 네. 거야. 네. 그래서 아침 10시에 오래. 그래서 아, 10시 너무 이르다고 심형래가 10시에 못 온다고 무슨 얘기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막 보기는 거야. 네. 그래서 10시에 나는 갔죠. 300만 원에 눈이, 네, 돈이 몸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심형래 스케줄을 내가 아니까 당연히 못 오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을 이렇게 보니까 이마룡 심형래 이렇게 써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상하기 시작을 했죠. 조금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다 없어. 없어졌는데 보니까 점심 먹으러 지들끼리 갔다 온 거야. 아~ 그래서 청대가 저녁 6시쯤 오니까 난 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홍래 씨 저녁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갑시다. 그때는 먹으러 뭐 최고 한 인기였으니까. 거야. 내가 제일 선배인데. 아 선배님이신데. 근데 그때 내가 그 해물탕면인가 먹어서 신선하는 거예요. 신선. 네네. 네. 신선. 맞아요. 아, 기억나. 신선하는 거 네. 무지무지하게 분장 오래 긴데. 쓰고. 딱 하다가 갑자기 내가 열받더라. 그래서 수염을 딱 떼고. 뛰었어. 이거 안 해. 어. 심형래가 아침 10시에 못 온다고 그랬는데 7시에 왔잖아. 그리고 이마룡이가 들어온 걸 이름은 지워야지 그래도. 내가 하룡이도 선배인데. 아, 이름은 지워야지. 그리고 왔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사람이
그걸 아, 했는데 어렵게 분장을 그 신선 분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떼시고. 야 내가 200에 15만 원짜리를 살면서 이 300을 포기하고 하면서 내가 문 앞을 나가서 운영 스튜디오를 나가서 평생 나 이걸로 후회 안 하고 살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후회를 네. 내가 감독이면 크리스마스 캐롤 냈고 달릴까 말까 그것도 옛날, 예. 처음 시작이 우리 유성형 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죠. 달릴까 말까 예.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 친 거다 그 당시에 예. 크리스마스 때 20일 동안 100만 장 이상이 나가는 예. 아. 역대 최고 처음 달릴까 말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가니까는 벌써 그 음악 편곡하시는 분이 벌써 다 해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있는 따위로 썰물 돌릴까 뭘까 이렇게 한다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장난 노냐고. 장난이냐. 그렇죠. 이거 그것도 돈 제작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 그래, 혹시 불편 집어던지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안 한다고 나도 나왔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그렇게라도 네. 해보자고. 그 최초로. 내가 노래를 엉망으로 부르고 반주가 따라온 노래가 그거 노래 최초로.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몇 개 만들어서 소매점에 다 보냈는데 네. 다 반품도 왔어. 박자 하나 딱 맞는다. 아, 처음에는. 뭐 사실 뭐 네. 처음에 그랬고 나중에 팔릴 적에는 그 장공 씨가 제작을 했는데 네. 제작한 데 와가지고 그 돈을 미리 주고 그 직원들이 막 이게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 싸는 걸 기다리기도 하고 며칠 뒤에는 도매상에서 아예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싸면 야 싸는 대로 갖고 가 싸고 그게 더 잘 되니까 공영이 또 폼 잡고 야 우선 500개씩을 싸고 나머지를 싸가지고 가 뭐 이런 적도 있었고 또 그 포장해놓고 공영이 아쉬우면 돈 빌리는 제작자가 있었는데 그 형이 돈을 가지고 왔어 야 현찰로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현찰로 야 공나 뭐 그러면서 가지고 왔는데 그 현찰을 이렇게 보더니 그 헌돈도 막 섞여 있잖아. 네. 야, 파는 새가 까면서 헌돈이 섞였잖아. 던지고. 아, 헌돈이 섞였다고. 어. 야, 너무 그 정도 시절이었 싸고 있던 시절에 그 정도로 그때 많이 팔렸고. 아, 또 네. 공연을 많이 갔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옛날 얘기 있었으니까. 예, 옛날 돌아가신, 얘기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이주일 선배님. 네. 그 단장으로 미국을 한번 갔는데. 미국에 갔다고 이제 캐치라는 그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 캐치. 우리가 그때 당시 캐치가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A석으로 앞에 자리를 잡아준 거야. 네. 그 한인의 회장이. 네. 그 딱 앉았는데 시차 때문에. 근데 늙은 고양이가 나와서 자기 고양이에 대한 서름을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진작에 듣고 막 울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늙은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딱 자기 서름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일이 형이 옆에서. 내가 놀라갖고 형님 아직 안 끝났냐? 야 가자. 아 그래도 보고 가야죠. 니들이 보긴 자식들 하면서 영어를 하냐 뭘 하냐. 난 간다. 자기가 단장에 나가면 다 따라 나올 줄 알았나 봐. 근데 고양이들 나와서 막 이제 춤추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나오고 밖에서 혼자 있었다.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니 한국 사람 다 나와라. 어이 그래. 막 고양이들 대사 까먹고 나 난리 났었어.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크 집을 갔어요. 네. 거기가 한 거의 몇십 년 된 네, 그 어 막 후라이팬도 걸려있고 오래된 건데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 짝인데 어떻게 익혀주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네. 뭐 미디엄? 웨트레스가 웰던? 웰던? 뭐 그러면 네. 근데 처음부터 물어봐. 레어? 레어? 레어는 거의 안 익혔잖아. 그렇지. 피가 많아. 주일형은 그건 못 알아듣으니까 처음에 웨이처가 레어?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는 뭐 미디엄 레어 뭐 이렇게 네. 쭉 시켰는데 우리건 잘 익혀서 나왔는데 자기는 혼자 레어전 포크를 찍어서 들어보면 있잖아 피가 뚝뚝 떨어져. 그랬더니 주일 형님 탁 찍어서 보더니 야 미국 놈들은 육회를 덩어리로 먹냐? 오램의 프라모델 만든 기억이 나는데 아, 맞아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45세네요. 아~ 4262번님이. 네, 그 옛날 추억. 예. 예. 그때는 사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별로 없었는데 방학 때마다 그 유행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는 극장에 줄을 촥 서가지고 책받침. 네. 오램의 책받침, 연과땡치 책받침 이런 걸 갖고. 그 그때 오램의 예. 그 저기 피아노 줄도 다 보이고 날아가는 거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용서를 하고. 그렇죠, 용서를 하고. 어린아이들 용서를 네. 하고. 그래서 네. 내가 최초로다가 네.
극장과 대화, 영화와 대화 나누는 곡도 만들었더라. 연구와 땡칠할 때도 네. 영화 시작하기 전에 문장만 나와. 네. 그래갖고 여러분 다 같이 연구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이 연구야! 그걸 불러를 또 한번 해보려고 아이들이 네. 안 나가갖고 막 그냥 극장 주인이 작대기 낀 거 가지고. 7737번님이 제가 최초로 본 영화가 영구와 땡칠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이랑 손잡고 1시간 버스 타고 간 기억이 나네요. 이야.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가 정윤 씨. 아. 그때 당시에는 극장이 전부 1, 2층으로 돼 있잖아요. 1, 2층으로. 네. 근데 정윤 씨가 유일하게 벗고 나오는 영화가 있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 영화를 봐야 되는 학생 때문에 그거 예, 보면 예. 그때 당시에 막 정화 걸리고 그랬잖아. 네. 근데 그때 파도 파고다 극장인데 정화 한번 걸리자 그러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영화 화면에서 정윤 씨가 폭포에서 막 그냥 물탕 튀기 물을 맞으니까 잠옷에 막 윤곽이 드러나는데 네네. 그걸 막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너무 신음소리 이상하게 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저씨 좀 조용히 해. 그랬더니 자식아 너도 2층에서 떨어져 봐. 거기 처박혔나 봐 거기. 옆구리가 다쳤는지. 아, 2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그렇지. 아유, 그때는 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예. 네, 뭐 좀 과장도 좀 들어가긴 했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심형래 씨가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거 그거 만만하게 봤었는데 집에서 이불 깔고 내 발을 내가 걸어서 넘어져 보면 그 자연스러운 게 그렇게 안 나오는 그게 그래갖고 진짜 힘든 거예요. 맞아도 맛있게 맞아야 되거든요. 넘어져도 안 다치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넘어지죠. 저는 그때 이마룡 씨가 하룡소당에 서당으로 나왔고 담뱃대 있잖아요. 그 뒤에 네. 네. 신방대 있잖아. 그걸로 진짜 너무 리얼하게 한다고 때려가지고 벽을 못 뱉으니까 이 뒤통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상태가 좋아졌어. 네. 2641번님이 아 반갑습니다. 근데 좀 빨리 끝내세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형래 씨, 네. 우리 TBS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아유 정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방송하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그 코미디 옛날 코미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전유성 선배님. 네, 저도 그 오래간만에 김미애 씨랑 심형래 씨랑 옛날 얘기하니까 한 20년 전으로 확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재밌네요. 네, 여러분들도 네. 그런 얘기할 적에 20년 전으로 예전으로 우리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듣고 싶다고 2942 주인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나선홍 씨는 거기 계신 거 맞아요? 아, 저는 가만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늘 TV에서. 네, 아주 네. 유쾌합니다. 그죠? 네, 즐겁습니다. 나선홍 씨는 그냥 하여튼 팬 입장에서. 아,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이런 진짜 팬, 네, 전설,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전설을 모시고 재방송을 봅니까? 그런데 우리 전유성 선배님께서 추천곡을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네. 요즘에 그 후배들이 프로그램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네. 노래를 만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아. 제가 여기 로비에 앉아있는데 신곡 냈다고 오정태 씨가 제목이 갑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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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갑질이야? 네. 네. 두 분 저도 신청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요? 네. 진미령의 미운 사람. 내가 직접 불러줄게. 자, 이 노래 갑질이야 들으면서 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네. 인사도 안 받으시잖아. 지금까지 육회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육회 만남 미운 사람. <웃음> 오십시오. 유현상 소장님, 엄영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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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정말 네. 네. 두 분은 이제 뭐 지방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다음은 뭐 저 지금 일부 지역에 지금 뭐 청주라든가 뭐 천안 뭐 증평 괴산 이쪽으로 엄청난 폭우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런 폭우를 만났을 때 좀 근데 저는 그런 상황 없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뭐 이런 우리 시장 그 재래시장 살리기 그런 네. 공연을 네. 좀 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 재래시장을요? 네네. 근데 꼭 이상하게 제가 노래 끝나면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 노래 할 때 안 오는데? 네네네. 그럼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뭘 계속해요? 아,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지 말라고 노래를 노래, 계속 해야 네네. 되겠다. 10시간 연속 메들리 같은 거 하면 하나. 아니, 에이, 아니 지금 나선영 씨는 지금 뭐 트집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으려고. 아니 비도 웬만큼 와야죠. 그리고 네. 얼마 전까지 참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우리 걱정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를 쭉 하면서 보니까 웬만큼 가물어서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그 이런 저수지라는 있는가 관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시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이게 폭우가 순식간에 폭탄처럼 거기만 쏟아지니까 네. 그게 문제.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그 비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홍수나고 천지천 뭐 이런데 네. 거기 살 때도 뭐 계속 빗물이 막 너무 많은 물이 막 넘치고. 물이 범람해서 뭐 피해가 많았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게 없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물 때는 집에서 이제 양동이니 뭐 이런 걸 동원해 갖고 와갖고 그 논에다가 물을 퍼붓는 거를 학생들 동원해서 했어요. 아, 오병 소장님 좀 많이 하셨나봐요. 그것도 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홍수 피해가 나면. 초중고 학생을 막론하고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뭐 송충이도 잡으러 다니고 아니, 그다음에 뭐 쥐 꼬리도 이렇게 잘라오라고 벼도 배로 다니고 아카시아하고 뭐. 꼬지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학생 때? 네. 기억납니다. 학생 때 뭐 기억나세요? 뭐 저는 단체로 요즘, 뭐 해워라 이런 요즘, 거. 요즘 저는 저 재래시장 살리기 공연을 다니기 때문에 아니 옛날 그 어릴 때 계속 가세요. 계속해. 어릴 때 우리 엄영수 소장님처럼 비 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안 나시는구나. 외국서 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저 아, 왜 제가 노래할 때 비가 안 왔지? 그 생각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덕이 많으신 분이라. 네. 뭐 그런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네. 가봅니다. 자, 문자번호 3556번님의 고민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 출장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는데 동료나 지인들이 자꾸 뭘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부탁받은 물건을 사러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지만 짐이 너무 많아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워낙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웬만한 건 다 사다 주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거절 못하시는구나. 네. 우리가 경제가 아직 개방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고 정보가 옛날에. 없으니까 이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막 밥통도 사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또 이걸 사와서 두 개 세 개를 사다가 옆집에다 또 팔면 내 거는 공짜로 살 수가 있어. 아~ 그게 말하자면 국대 장사라는 거예요. 아~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화장품이든 무슨 뭐 의류든 뭐 술이든 그냥 해서 하여튼 몇 개를 사면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 얘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건이 많아요. 많고, 그럼요. 또 수입품도 들어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굳이 이런 부탁을 계속 아직도 혼대는 거는 좀 시대에 어긋난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뭐냐면 인생은 부탁에 있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 부탁을 잘 남이 뭘 부탁할 때 부탁을 잘 받아줘. 결국은 집안 망하는 일입니다. 왜요? 왜 돈을 빌려줬다 못 받아? 부탁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또 큰 일로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뭐냐? 부탁을 잘하는 거야. 큰 부탁이든 작은 부탁이든 계속 부탁을 하면 열 가지를 부탁하면 한두 가지는 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탁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부탁을 자꾸 받아주면 결국 망하는 거고 내가 부탁을 해서 부탁을 남들이 잘 들어주면 결국은 큰 인물로 성장을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뭐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부탁을 받아주면 한다고 계속 부탁을 해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면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부탁을 나도 해야 돼. 아~ 막 부탁을 나눠. 그래, 내가 그 사다 줄 테니까 너는 좀 이거 좀 해줘. 그렇죠. 라고.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좋아.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아, 그거 못 해줄 게 뭐 있어? 그래. 근데 너 있지? 대신 작은 자기의 부탁을 항상 부탁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꺼리를. 그게 그 부패하는 지름길인 것 같은데. 너무 청탁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좀. 나도 살다 보면 남한테 부탁할 게 있잖아요.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먹일거리. 그렇죠. 맛부터. 우리 저 엄소장님은.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다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탁을 들어주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부탁을 또 하라 그런 거. 뭐, 굉장히 부탁이라는데, 뭐. 받기도.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메모를 해왔습니다. 네. 메모를 지금 하고 있고 했는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지금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 부탁을 잘 거절해야 되는 게 저는 결혼해달라는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아유 아예 그만해. 근데 저 사실 이 저 고민 사연 보니까 네. 가서는 이렇게 뭐 부탁받은 그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진짜 그거 불편하고 아주 귀찮고 신경 써야 되고 네. 네 그런 점 그럴 때가 정말 더 많아요. 그래서 아 다음에는 아 나도 이런 이거 물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부탁 받을 때가 제가 여행 그러니까 들어주라는 얘기입니까? 이저 356번 아니 그 받는 그 위치가 좋다 이 말씀. 아, 위치가 좀 아니 거예요. 좋은데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초과 요금도 내야 되고 한 번 이 출장 때마다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출장 가서 이제 해야 할 일에도 이제 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딱 이분은 자. 네. 자, 좋습니다. 갑니다. 올라, 자, 올라 잡아요, 잡아. 네. 다 잡아요. 이분한테는 예, 단서를 달으세요. 단서. 예, 아, 그 약속을, 예. 약속을 받으세요. 약속을. 왜냐하면, 자, 2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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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만. 3번은 안 되고 2번만. 3번은 아니고 2번만. 2번만 내가 2번만? 이렇게 저거 할게. 내가 부탁을 들어줄게. 다음에는. 하지 마. 안 돼. 아. 아주 단호하게. 근데 다음에 갈 때는 또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 또 부탁을 2번만 너 해준다. 2번만 해주고 거야. 또 다음 이 사람 또 2번만. 왜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네. 그럼 어떻게. 다 그 그렇게 되면은 자기 네. 수첩에 있거든. 그지들이 옛날에 그 저기 어느 집에 가니까 뭘 잘 주더라. 여기는 그거 남겨주듯이. 아니 다 있어. 아니 무슨 회사가 수첩에. 이런 회사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의 고민 상담왕 엄영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뭐 네. 일어나실 필요 없는데. 아니, 아니. 너무너무 뭐 일어나실 유현상 씨 덕분입니다. 예, 예. 네. 마이크 좀 대고 얘기를 하셔야지. 네. 오늘 유현상 소장님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섭섭해하시는데. 아니 저 그렇다고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본을 그렇게. 아니 아니 이게 엄영수 소장님 네. 그냥 말씀해. 네. 아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냥 그 생각에 같이 네.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뭐 어차피 뭐 출연료는 저쪽으로 조금 더 갔는데 뭐. 네. 자 그러면 두 분 덕분에 또 오늘 즐거웠단 말씀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3881번님의 신청곡이네요. 남진 장윤정 당신이 좋아.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물러갑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